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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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입니다, 기상. 아유, 아버지, 아유. 지금 큰일 났어요. 늦었어요, 지금. 아, 요즘 몇 시인데? 6시가 훌쩍 넘었어요. 원래 5시에 나가려고 그랬는데. 몇 시에? 10시 비행기를 맞춰가려면 시간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어요. 대폭 앞당깁니다. 뭐 대충 2, 3시간이 아니에요. 저는 가족이랑은 한 번도 했던 걸 본 적이 없어서 해도 보고 뭔가 더 끈끈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오름에 오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준비하세요. 일단 씻어보세요. 네, 1초를 보러 가요. 1초. 1초를 보러 가요. 1초. 아, 진짜. 새별 오름이라고 119m밖에 안 돼요. 되게 짧아요. 우리 그때 왜 103계단도 올라갔잖아요. 막 무슨 막 몇 킬로짜리 산이 아니라 높이가 119m밖에 안 돼서. 왜 이렇게 못해? 한 시간 걸려, 한 시간. 네? 한 시간. 어디 가시는데? 한 시간. 아니, 결혼식장 가세요? 어, 아니, 난 여기 뭐 네가 모르는 게 있어. 나만의 그 밖에 나가기 위한 준비. 지금 이제 금방, 금방 했어요. 어? 했더면 좋지. 빨리 일어나세요. 빨리 씻으세요, 이제. 열어 씻으세요. 자기 전에 검색을 했을 때 제주도 일출 시간이 7시 15분.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충분하거든요, 6시만 일어나도. 제주 날씨. 어, 날씨 좋네. 오전에 약간 구름. 와, 서울 엄청 춥네, 오늘. 새별 오름. 아, 이거 억새풀 유명하고. 아버지, 응? 지금 뭐 보세요? 그 안에서? 유튜브. 아니, 지금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. 7시 15분 저기 일출인데 지금 6시 30분 지났어요. 야, 화장실 안 들어주면 쫓아. 얼른 가, 얼른. 30분밖에 안 남았어요. 네. 아, 오늘은 조금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, 조금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. 모닝 루틴이 그렇게 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. 50분입니다. 진짜 빨리 하셔야 된대요. 진짜 빨리 하셔야 된대요. 네. 아, 해가 떴네. 기다리다 해가 떴어. 7시. 망했어. 해 뜨고 있어, 지금. 여기서 봐도 되겠는데, 진짜? 망했다.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뒷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.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잘 못 가요. 근데 자꾸 와가지고 몇 분 남았어요? 몇 분 남았어요? 그런데 갑자기 일어날 수도 없고. 아, 나 정말 미치겠더라고.